예, 스카이 가든에서 다시 풍문에서 남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 저보다 세배들이 크게 우물통 만드는 거지, 우물통을. 네? 아, 이거 봤다는 거지. 작가님 사이에서 그 말을 왜 하냐고. 작가님의 눈물 봤다는 거지. 아. 나도 아까 그 생각을 못 했는데. 그러니까, 그래서 저 새끼가 정말 왜 했지? 했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작가님의 눈이야, 이게. 이걸 봤다는 거지. 그잖아. 여기다가 지금, 아니, 이들은 누구하고 올려야지. 바로 나는 올려야지. 쇼 동영상 만들기. 쇼 동영상 업로드. 바로. 쇼 동영상 업로드. 동영상이라 사진에가 있구나. 빨리 준비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찍어볼까? 어휴, 탑정호가 이게 꽤 넓은데? 뒤 좀 돌아봐봐. 여기. 응? 좀 흔들어봐 좀. 언니 명아 언니 좀 흔들어봐. 뒤로 가라고? 아 좀 흔들어봐 마. 엉멋대로 마. 이렇게? 어. 근데 안 돼 안 돼. 아 명아가 제일 잘 흔드네. 올리기만 해봐. 야 바로 올리기만 해봐. 좀 이제 조금 가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졌네. 이제 걷는 이제 걸음 속도가 아까 처음 올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걸렸는데 이제 한 반 정도 오니까 이제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. 네. 앞으로 200m 더 가서 이제 남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게 입장료가 없어서 무료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교각 위로 쭉 가고 있어요.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호수에 조금 흙탕물이 좀 있네요. 조금 여긴 경사가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내리막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. 저기 슈트 가보면 알아. 아우 정말 애가 못 살아. 별게 다 떠내려왔구나. 300m? 200m? 명마이 또 한 건 했어. 500m 됐네. 아유 명마이 또 한 건 했네. 아니 안 올렸는데? 편집해갖고 쇼츠 편집해서 이제 올리려고 딱 해보는 거야. 음악 깔아서 찍어놓고 쇼츠로 비가 와서 이게 깊지가 않나 본데 여기 이게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? 어떤 게? 이게 호수가?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? 네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굉장히 큰 곳이에요. 엄청 큰데. 저희가 저쪽 동네잖아요. 저기 계백장군 그쪽에. 응.
근데 거기서 그쪽으로 옛날에는 조개를 많이 잡았어. 아, 그 말조개 같은 거 이렇게. 근데 지금은 그게 보호종이야. 아. 명만 아재가 10년까지 오면은 신기하게 이게 꽃가에다 올려야지 친들이 보는데 꽃가에다 안 해도 이게 많지. 오리라고 올렸는데 꽃가는 오리라. 꽃가라고 올리라? 알아야지 보였지. 꽃가 해야지. 예, 이제 출렁다리는 다 갑니다. 이제 남문 쪽으로 이제 다 왔어요. 네, 빛이 아주 파랗고 이제 근데 이건 구름 많이 껴서 이렇게 햇볕은 강하지가 않아요. 더워 씨. 다 왔습니다. 탑정호. 한 500m 되는 거리를 걸어왔어요. 아무튼 뭐 데크가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네요. 여긴 수상 제트스키도 탈 수가 있네. 이거 없었는데. 이거 언제 만들었지? 또 타는데. 그러니까 제트스키인데 이거. 자꾸 저기 아니 이거 없었어. 개인 보관 인간이 이거 안전 아니 안전 때문에 보는 거 그 사람 아 안전 요원들이 타는 건가 보다. 아우 하늘 빛깔이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. 여기는 충남 논산 탑정호. 예, 출렁다리를 건너왔습니다. 예.